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셔서 아마 남편 죽고 나니까 나쁜 사람이 재산을 가로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했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하거든요. 뇌물을 줘야 되고 그래서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데 밤낮 가서 막 성가시경 거요. 재판장님 막 출근길 퇴근길 재판장님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 하물며 우리 조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자녀들의 원한을 기도를 들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밤과 낮으로 우리 선택한 백성이 계속 부르짖으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어서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을 때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기도 얘기하고 믿음과 상관하고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간질병 아이를 고쳤을 때에 예수님이 고치고 아홉 제자가 쩔쩔매고 못 고쳤어요. 그때에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처음에는 너 믿음이 적은 용고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번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다. 그 다음에 기도 외에 금식과 기도에 이런 주가 안 나간다. 앞에는 믿음 기도. 오늘도 여기서 기도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휴거될 자가 얼마 있을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냐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이 식어져요.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에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식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지금 와 있는 단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고 사랑받는 질문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에요. 제가 항상 결국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과 성령, 은혜와 진리 항상 두 축을 했잖아요. 기도와 믿음. 기도는 성령이고 믿음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믿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이고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과 진정과 예배드리라. 항상 두 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곱 금초 때 열두 떡상 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건데, 오늘 신앙생활의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지금 이 과부가 누굴까?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과부가 누굴까? 예수님만 신랑 삼은 것이고, 고아가 누굴까? 하나님만 아버지를 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오늘 이 과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불의해요. 악해요.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나쁜 사람 재산을 뺏어가 버려요.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이 땅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환난 같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믿음의 승리자면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잡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기도할 건지를 줘요. 문제를 줘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몰아쳐. 그리고 기도하고 만나주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이 연단 장소인데 훈련 장소인데 천국에 잘 가게 하거든요. 천국 잘 가는 건데 가도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최 영광의 자리는 내가 거룩한 사람 변화돼.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에 해답 어떤 물질의 문제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빨리 안 줘요. 빨리 줘버리면 하나님보다 그걸 좋아하고 그걸 품고 사랑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고 계속 약속해놓고 계속 시간을 끄셔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자 만약에 이 땅에 변화시키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적인 원리를 내가 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뭐 회개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요. 어려울 때 낮춰지고 기도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 능력이 아니고 얼굴을 봐야 돼요. 눈빛을 봐야 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제 그들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물질의 복도 주고 환경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순서는 그거예요. 이제 악한 게 떠나란 거예요. 하나님 방법 살지 못한 것 다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눈을 잘 만나면 눈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손만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 사랑 안 해요. 아버지가 그냥 좋아야 돼. 얼굴을 찾으면 다 얼굴을 이 얼굴이란 단어를 썼냐고 하나님이 얼굴 봐라고 얼굴 내 얼굴을 구하라고 내 낯을 보고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은 뭐냐면 기도할 마음이 온 거예요. 기도 마음도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기도가 되는데 이사야 57장 15절 보니까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한 자 마음을 소생케 한다. 그러니까 통회한 마음 겸손한 자 여러분 성령이 와야 막 애통이 되고 통회가 돼요. 통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복이에요. 나는 통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면 5분밖에 할 것이 없고 생각도 안 나. 왜 그럴까? 마음에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어요. 돈도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쥐어짜고 울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나는 저런 사람 싫어. 좀 거루와 경건하게 좀 점잖하게 믿어야지 뭐 울고 짜고 막 그 아이고 이거 좀 유치형만 수준이 낮아. 그 속에는 바리새적인 더러운 어둠이 딱 꽉 있는데도 교만기가 딱 있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막 통이 아이쿠 거꾸로 막 뒤집어지고 최고 아까워 더러운 놈이 나고 내 죄, 내 생각, 내 모든 걸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 악한 것을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깨달아져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통의 자복이 돼야 이게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 내면의 변화, 거루가 만드는 과정이 기도밖에 없어요. 토해내야 돼. 양재물 먹어도 빨리 꾸중 먹고 토하면 살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데 빨리 토해내야 통의 자복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 복이에요. 예, 마음속에 있는 게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자 환난과 고난이 있어봐야 알고 뜨고 하라 하나님밖에 없어. 내 인간 지혜 지식 능력이 한계를 딱 느꼈어요. 죽게 생겼지. 그때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었도다. 주야 환난감 나 좀 살려주라고 펑덩 빠졌어. 그때 항복하는 기도 막 아버지 살려달라고 거기서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은혜 찢어서 찢기를 제하고 장색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가운데서 불못에 들어갈 때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자 이사야 38장 이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왕이 뭐에 지금 사형성을 받았는데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 히스기야 기도는 진실과 전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 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때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평소에 지어진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한테 울어요. 겉옷과 속옷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 지금 옷에 헌 옷이면 요거든. 뭐 그때는요 옷 두 번이나 한 번이나 가서 그렇게 옷이 귀한 때요. 그래서 막 갖다 주고 울고 그러니까 다비다 일어나라. 이게 다비다가 일어나는데 겉옷과 속옷이 갖다 주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죠. 평상시 하나님 점수를 좀 따놔야지, 선행과 구제가 한 거 있어야지 기도가 상달되지. 히스기야가 뭐라 한가? 하나님, 내가 유월절 지키고 계획하고 얼마나 말씀을 살았지 않습니까? 진실과 전심 한 것을 좀 기억하옵소서. 아무것도 빈타이고 맨날 놀고 주의를 안 하는 사람이 뭘 달라고.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 눈물의 기도, 네 눈물의 기도가 상달됐다. 15년 연장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 통이 하고 눈물이 기도할 때 성령의 눈이 핑 돌 때 딱 상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 성령의 눈물이 있어요. 눈물도 자기 감정에서 힘들어서 막 그런, 물론 처음에 그렇게 울고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그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탄식의 눈물이 와요. 아픔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와. 그때는 상달된 순간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최고 능력이죠. 다윗이 보니까 역대상 21장 25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일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 하늘에서 번제단의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래서 자, 이 번제 화목 제물을 드렸더니 불을 내렸다. 이게 뭐냐면 번제, 그러니까 오늘 다윗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가 번제 화목제, 내가 번제 희생 헌신 제물고 화목 감사 예물 드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 때 정성껏 예물 감사 예물 딱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자식 이름 쓰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내 새끼 잘 되기를 그렇게 하면서, 아니 단 뭐 조금 드리더라도 그런 예물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번제 화목제, 거기에 성령이 불이 왔거든요. 불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기도가 돼야 되는데, 스가랴 12장 1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애통하거든 안고 통과의 장자의 통과하더라. 야, 독자 장자가 죽었을 때 울었던 그 눈물 통곡하는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고 기도한 것,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한 심령, 성령을, 여러분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돼야 상달돼요. 무치로 성령에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공중은 막연 다 뚫려,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뭐냐면 회개 통에 잡아간 거예요. 통에 잡아가면 회개한 만큼, 나 별로 해결 게 없어요. 나 죄 다 용서 받았어요. 더 깊이. 어제 누가 누구, 내가 옛날 큰소리 친 것도 아닌데, 조금 짜증스럽게 말 한마디 한 것도, 아, 그거 죄 아니에요. 옛날 죄는 지금은 죄예요, 그게. 그것도 마음에 찔려오고, 아주 조그마한 먼지만 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예, 영이 예민하니까, 깨끗하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에 먼지 하나 묻어도 몰라요. 하얀 옷에 묻으면 알잖아요. 내가 심령이 예민해갖고, 거룩하고, 아주 민감해.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두는 안 되거든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니까,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조금만 해도, 그리고 내가 잘못은 없는데, 아내가 얼굴이 오늘
남편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옛날에는 그냥 무턱대고 무시하고 그냥 사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내 탓으로 돌려.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요, 그게 책임의식이 가장 낮은 자인데요. 예수님이 뭔 죄가 있어?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죄가 없는 죄인으로, 죄인 입장에서 하바 옆에 심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와. 내가 당신께 세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허락하라. 허락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등에 어깨 지고 주님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례는 죄를 찢고 물에 잠긴 거. 우리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입장에서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세례왕이 황홀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받았냐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죄 없는 분이 우리 죄 짊어지고 우리 다 장기고 다 올라올 때 그때 하늘문이 착 열리고 하늘문이 잘 그때 성령의 비둘기가 착 내려와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으세요? 그때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하늘문 짝을. 근데 놀라웠게도요. 요단강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단강이 이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우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 그 장소가 요단강이 똑같아. 법궤를 메우고 들어갈 때 물이 쫙 갈라졌어. 물이 쫙 갈라졌어. 그리고 여리고성이 가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 진격. 여리고성 요단 통과. 요단강이 자 우리가 요단강은 만나래 처음과 요단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요. 여기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그 주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시고 여호수아가 밖에 메고 들어가고 거기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이 뭐 열려야 되거든요. 교회가 지금 빌라를 교회는 하늘문이 다 열렸거든요. 세례 죄도 없어.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세례 받으면 죄 용서될까? 이번에 어디 가갖고 침례교 목사님 얘기를 해. 거기는 침례라는데 침례탕이 들어가가지고 철저히 그냥 앉은데 자기 전부 간증을 내고 회개하고 전부 간증을 다 내야 돼. 그리고 물에 쏙 들어 나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참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 내가 깎으냐 말이야 그랬어. 목사님,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 줬다겠지. 세례가 회개입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요. 세례와 되게 아는 사람 있어.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3장 봐. 3장 11절 시작. 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줬어. 물세례가 뭐 회개된 거예요 그걸로? 물세례가 회개 끝나냐고? 아니요. 물세례 받아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줘. 회개가 돼야지. 회개가 돼야 지금까지. 물세례 받고 지옥 간 사람 많아. 물 그다음에 불세례 받아야죠. 회개가 성령이 와야 회개가 되거든. 통에 죄가 깨달아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게 능력이 있다고 하고. 통곡해야 돼. 울어야 돼. 그 교회가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한가. 지금 우리 기도회가 지금 회개하자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토하자고. 자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언제 오신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탄식으로 간구해서 기도해 줘야지 토하고. 자, 이러면서 영적 싸움이 되는데 이제 거룩의 임재가 오면 그 다음에 싸우게 되는데 시간 앞서게 띄우지 마요. 그냥 빨리빨리 할게. 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죠. 싸우고 아론과 우리 막 기대. 그때에 계속 손들고 기도하니까 암말렉을 진멸했다는 게 계속 손들고 기도하는 거 모세 아론과 우리. 예? 자, 엘리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겹겹이 쌓였어요. 아람나라 군대가. 종이 아이고 큰일 나서 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더 많다. 눈을 내려 보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불명과 불만이 막 밖에 다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눈이 멀어지지 않게 다 멀어져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교회가 영적 싸움이고 찬양하고 기도 그 예배당에 막 성령이 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고 불명과 불만이 와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면 하나의 기도응답이 되는데 역대상 4장 10절 이거 한번 띄워봐요. 시작. 야웨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거든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손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하게 없어서. 야, 하나님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중요해요. 복을 주셨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의 최고 능력이 있는 기도는 명령 기도입니다. 자, 이 설명에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한 거 이룰 줄 믿고 의심점 되리라. 그 말을 해요. 바다에 던져라. 산하 넘어가라. 그게 뭐냐. 하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앉아있는 영적 권위 위치에서 당당하니 명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머물러라 명령하잖아요. 그대로 머물렀어. 이야,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여호수아야 해야 다 머물러 해야 그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도를 했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저 해가 이 지구보다 만 배가 더 커요. 사실 지구가 머문 거 해가 머문 게 아니고 그게 그래서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여호수아 모세 같은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물어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꼭 힘들고 어렵게 해서 기도해서 그때 응답해서 인도하십니까?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든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행할 것이나 내일 부르니 내가 그들일 것이오. 나는 말하기 너는 내 백성일 것이오. 그들을 말하기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근데 3분의 2는 훈련 안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은계가 있고 채찍 있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이 된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근데 은같이 연단한 3분의 1이 여러분 분명히 좁은 길을 찾는 게 작다겠어요. 넓은 들어가는 만차겠어요. 천국가사 훨씬 저 어느 시대나 적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 나는 교회 안에도 제발 여기서 쭉정이가 있을까 막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문제 아니거든요. 믿음이 문제거든요. 믿음이 문제 뭐냐면 그 문제가 기도 오면 내 눈에 쏙 들어버려요. 겁나면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쏙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들어와요. 쏙 들어난 건 뭐냐면 영이 장하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몬당해요. 몬당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큰일 나죠. 근데 영이 약하니까 그 문제 앞에 딱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몬당하지 않아요. 적은 것부터 자꾸 주어요. 주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보니까 적장들 딱 목을 받고 그리고
그 장수들한테 목을 발발하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꾸 해봐야 이기니까. 작은 거 자꾸 문제 주고 이기고 싸우고 그래서 계속 이제 큰 거 주고 큰 거 주고도 다 이겨. 영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 있는 신앙이 되는데 아 문제도 한번 기둥 다 받을 것도 없고 환란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무언 영적사 막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정말 수렁에 빠져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지경 다 하는데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깨뜨려서 변화시킨 커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나를 만들어요. 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그게 우리가 뭘까?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워지고 육성 죄성이 뽑아지고 빠져나가야 돼. 예,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놓고도 안 고쳐줘. 그러면 또 들어가야죠. 한번 들어갈 때 빨리 그 불순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불순물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 죄악의 마음, 인간의 욕심,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위에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정가시 나오리라. 정금, 금도 세 가지가 있어요. 99.7이 황금, 99.9가 순금, 100%가 정금. 지금 성경에 이 순금으로 나왔어요. 번역한 사람이 순금, 정금도 몰라. 정금하고 순금 전에 이 100% 정금은 말랑말랑해요. 금이 완전히 정금으로 나오리라. 정금으로 완전히 정금 나온 것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십자가 부활만 있어야 돼. 주님 보혈을 샀으니까 아들 그 관계 그것만 어디로 오면 매맞아도 괜찮고 환난당 괜찮고 바울이 감옥에 가져도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정금 신앙이 됐거든요. 근데 그냥 안 돼. 얼마나 환난 고난을 겪어. 바울처럼 맨 마음이 맞고 권통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부활이 앞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 인생을 바울 같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코빠져 있고 환난 가운데서 낙심 자전 것이 아니고 기뻤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뛰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만큼 힘을 더 부어주셔요. 성경 자세히 보면 가장 악한 시대에 아합왕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헤롯아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부인을 죽인 사람,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그렇게 악한 왕 어떻게 자기 아들 어떻게 자기 손을 죽이고 자기 부인 죽이냐고. 그런 악한 왕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이 가장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힘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겠다는 거. 근데 그냥 안 줘요. 그 고통과 어려운 환란을 정말 이길 수 있도록 그걸 그것 때문에 못 버리지 못 견디지. 그러니까 주님 하시니까 영이사님이 그만 강하게 힘으로 주님이 능력이 오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환란은 괜찮아요. 사명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예요. 전혀 그냥 안 줍니다. 그냥 줘가지고 제가 최근에 어느 서울의 장로님 만났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한국계 문제는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냐?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2종 가지고 파일로트 비행기 운전하고 앉아있으니까 비행기 떨어져 다 죽어. 왜 그렇게 했냐고. 자기가 귀신도 못 쫓고 영성이 없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 1종 갖고 놨고 가다 자동차 쉬면 되거든요. 비행기를 쉬면 떨어져. 떨어져. 누가 그 면허증을 줬을까? 파일럿도 자격도 누가 면허증 줘갖고 목회하게 만드냐고. 신학교 교수들이 자기들도 못 얻는 운전을 갖다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꾸 비행기 운전면허증 뭐 타고 그 면허증 그런 사람 뒤에 타고 뭐 어떻게 가거냐고. 다 떨어쳐. 더블씩 하고 탄시오.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동성애를 지지한 목사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교회 축제한다고 동성애 저한테 괜찮대.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에 앞잡아야 돼갖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요. 제사장 집합 아니에요. 불루나무 몰라 지원병 갖고 지급 갖고 다 망치냐고 마귀 역사되고. 저는 누구 비평하고 싶지 않아요. 판단없지 않은데 제가 말한 것은 영성이 왜 훈련도 안 받고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학적이하고 그래갖고 누구 죽이려고 비행기 운전하고 앉았기 때문에 다 죽이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목회자 모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건 아닙니다. 성령 불받아야 됩니다. 분열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파이로트 조종사 운전 면허증 가지고 제발 운전하지 그럴 자격이 없어 목회지 말해야지. 누구 죽이냐고. 소경이 속에는 둘 다 구덩이 빠지는데 여러분 물론 제가 그 소리 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가 지난 동창회 모임 때 가서 나는 목회 성공했다 생각 안 한다. 저들은 나보다 그래도 막 시간 주더라고, 설교를 하고. 나는 성공했다 생각 안 한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많은 실수를 경험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알았다. 무엇이 잘못된 줄 안다. 무엇이 좀, 이거 하나 깨달았다. 진심입니다. 아, 내가 뭘 모르겠구나. 영의 세계를 너무 몰랐구나. 우리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막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당해요.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 시편 37편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원천이 되면 네 길을 의지하라. 맞기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근데 여기 마지막 이제 이 말씀 나와야 되거든요. 연애 올려받고 기뻐하고 소원 이루어져야지. 근데 처음부터 회개단하고 기뻐하고 소원 이루어지라고 뭘 이루어져? 난 너하고 만나고 싶다네. 하나님 만나고 싶다네. 모세도요. 그때 할례 안 받아갖고요.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내 피난편이라고 할례잖아요. 모세도 죽여보려고 그랬어. 할례 안 받았다 해갖고. 왜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걸어간 사람 되시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무엇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더러운 욕성 때문에, 육성 때문에 통회 자복하고 거룩하면서 성령의 사람, 걸어간 사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일로